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 체제 여섯 번째 챕터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의 사용 목적은 자원의 공유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 연결 설정과 TCP/IP에 대한 문제는 그 이전에도 계속 나왔고요.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섹션이 웹 브라우저인데요. 웹 브라우저의 종류와 요즘 중요시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섹션. 자, 그첫 번째 섹션, 네트워크 환경 설정하기입니다. 자,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하면요. 두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놓은 통신망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 설정하는 방법에는요. LAN, 전화접속 모뎀, 케이블 모뎀, ISDN, XDSL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랜이라고 하면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든지 약 10km 이내 이런 컴퓨터들을 연결해 놓은 망이 되겠고요. 전화접속 모뎀이다라고 한다면요. 전화를 걸어서 모뎀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케이블 모뎀은요. PC를 케이블 TV선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음성이나 디지털 이런 데이터들을요. 디지털망으로 통합해서 전송해주는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그다음에 XDSL은요. 이 X에 ADSL도 올 수가 있고요. SDSL 올 수도 있고 VDSL도 올 수도 있어서 XDSL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광대역 연결입니다. 전화선을 표준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해주는 우리 전화선을 사용해서 고속 네트워크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연결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웹페이지들이 서로 막 연결,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는 월드 와이드 웹.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 회선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전자우편, 파일 송수신 FTP라고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들을요.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텔넷이라고 해서 원격지, 멀리 떨어져 있는 단말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뉴스그룹은요, 게시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IRC, 채팅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이런 등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사용의 주요 목적은 자료의 공유입니다. 그다음에 주변 장치, 하드웨어 장치, 이런 거 공유할 수가 있겠고요. 전자메일 교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과 피어투피어 방식이 있는데 서버라는 것은 정보를 주는 쪽에 단말기를 서버라고 하고요. 요청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요구해주면 서버는 데이터를 주는 쪽입니다. 그런데 피어투피어 방식은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컴퓨터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없어서 속도는 좀 느리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 설정. 우리가 케이블이라든지 XDSL 등의 어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요, 한글 윈도우즈 10에서는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물리적인 장치가 있으면
별도의 설치 없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설정이 됩니다.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연결에서 광대역이라든지 전화 접속 또는 VPN을 연결하거나 새 라우터 또는 액세스 포인터 이것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네트워크 설정 변경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제 옆판에 보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연결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변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설정 방법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옵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하게 되면 인터넷 사용하기 위해서 광대역이라든지 전화 접속, 모뎀 또는 ISDN을 이용해서 연결 설정을 해줍니다. 광대역이라고 한다면 그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한 뭐 ADSL, VDS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전화 접속 모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정보통신망 ISD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 ISP, 인터넷 그런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공급자입니다. 여기서 제공해 주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경우는요. 라우터 또는 액세스 지점, 액세스 지점이라고 해주면 그런 기존의 그 유선 네트워크하고 무선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떤 중계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기인데요.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곳이 새 네트워크 설정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나오는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과 같이 무선 단말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연결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사용해 주는 전화 접속이나 VPN 같은 경우는요. 버추얼 프라이버트 네트워크입니다. 그 회사 네트워크와 같은 어떤 대규모 네트워크에 한대 이상의 단말기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하거나 직접 뭐 전화 걸기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회사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용 PC를 사용할 때는 인터넷의 연결과 그 다음에 새 네트워크 연결, 회사의 연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노트북과 같은 무선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는 네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가정에서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넷의 연결 이걸 이용해서 네트워크 설정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환경 설정, 그첫 번째, 네트워크 어댑터입니다. 자, 이거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장치예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부팅이 되면은요, 자동으로 이 어댑터, 즉 랜카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식을 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그래서 하드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 감지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식이 돼서 적절한 그 드라이버 파일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에 보면은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 장치의 유형과 어디에서 제조했는지, 제조업체,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드라이버 자체를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어댑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옆판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어댑터 설정 변경해서 장치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가 하드웨어라면은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인터넷 억세스인 그 이더넷이라는 연결을 클릭을 해서 현재 이더넷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전에서는 이게 로컬 영역 설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이더넷이다라고 나오면 그곳을 클릭을 해주면 이제 연결 속성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IP 연결 상태와 뭐 미디어 상태, 시간, 속도 등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무선 인터넷 연결 상태라고 한다면 무선 네트워크 이름 SSID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해줍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런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는요, 와이파이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위치가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이더넷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이더넷 상태 창에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더넷 속성이라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 이것들을 확인도 해주고 새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기능 및 유형 선택, 여기 들어가 보면은요. 세 가지 항목이 있다. 기억하세요.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라고 해주면 사용자가 하려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및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요, 파일이나 프린터, 공유 등을 위해서 설치해주고요.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주면 통신 규약이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할 때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 가지 항목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타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항목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및 프린터 공유, QoS, 이거는 이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그다음에 이제 속도, 우선순위, 이런 것들 포함해주는 그런 항목을 QoS 패킷 스케줄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TCP/IP의 기능. 자, 한글 윈도우즈 10은요, TCP와 IP라는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입니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시스템 간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통신하기 위한 규약, 통신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은 규칙, 규범과 같습니다. 그래서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윈도우즈 10입니다. 이 TCP라는 프로토콜은요, 두 사용자 시스템 간의 통신을 담당을 해주는데, 통신할 때 에러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 이건 속도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순서 보장, 그다음에 오류, 이런 거 손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면서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되겠고, IP라는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송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윈도우즈 10은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이다. 그다음에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급 TCP/IP 설정입니다. 자, 이더넷 창에 보면은요, 우리가 속성 창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이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IP 주소나, 그다음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이제 기본 게이트웨이, 이것들에 대한
그 속성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IP 주소라는 것은요, 인터넷상에서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IP는요, 버전 4가 있고, 그 다음에 IP는 버전 6가 있습니다. 버전 4 같은 경우는요, 32비트, 32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10진수 4자리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A클래스, B클래스, 뭐 C클래스, D클래스, E클래스 이렇게 나눠주고요. 10진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IPv6는 128비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라서요. 따로 뭐 클래스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16진수를 쓰고 있고 8자리를 씁니다. 8자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별을 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Pv4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쓰기 때문에 뭐 192점, 점으로 구별해요. 5점, 100점,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2의 8승이라서요. 2의 8승은 256입니다. 0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255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256을 썼다. 그러면 그런 IP 주소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IPv6 같은 경우는 16진수를 씁니다. 16진수라고 하면 0에서부터 9까지, A에서부터 F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EA 이런 식으로 해주고 콜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콜론 해서 이런 게 8자리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곳이 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거기에 속성에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고급 TCP/IP 설정해 보면은 DHCP, 뭐 DNS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DHCP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 유동 IP, IP 주소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IP를 부여해 주는 그런 방식을 DHCP라고 합니다. DNS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이런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 이것들은 문자로 되어 있고 이런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해도요. 이렇게 IP 주소로 숫자를 했던 IP 주소 이런 것들로 자동으로 변경시켜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서버라고 하는데 그런 걸 DNS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것을 숫자로 변경시켜 주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이제 실행이라고 나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해도 되고요. 실행 창에서 CMD를 입력을 해서 나오는 그 창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많이 쓰는 명령어죠. IP Config라고 해서 이거는 그내 컴퓨터에 어댑터, 물리적인 네트워크 카드, 랜카드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어댑터의 상태라든지 내가 할당된 IP 주소,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라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그런 논리적인 네트워크를요,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 걸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요. 그다음에 뭐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걸 IP 컨피그라고 하고요. 핑은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입력한 IP가 네트워크에 잘 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트레이서트 같은 경우는요, 연결하려는 IP 라우터들이 제대로 패킷은 데이터 단위입니다.
이것들을 잘 전송하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고 뭐 이런 경로 이런 것들 추적 시간 이런 거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NetState라고 해서 NETSTAT입니다. 이거는 TCP UDP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연결 상황을 확인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NET는요 그런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명령어고요. 핑거는 그 현재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NSLOOKUP, DNS에 접속해서 특정한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의 도메인을 찾거나 그다음에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서 IP 주소를 알아내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IP 컨피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항목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명령어를 쭉 써주고 나서요 그 각각의 기능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UI 방식을 썼던 사용자라면 처음에는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겠지만 자꾸 입력을 해서 화면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섹션, 네트워크 사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섹션이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였다면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자원의 공유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파일이나 폴더,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CD-ROM 드라이브, 모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 공유하는 방법은요, 사용자와 액세스할 컴퓨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서 네트워크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이름과 공유된 자원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입니다. 그 폴더나 드라이브를 마치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파일 탐색기에서 할 수 있어요. 홈에서 보면은 새로 만들기 그룹에 빠른 연결,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정 폴더에 대해서 드라이브처럼 사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 드라이브에 사용할 문자와 공유 네트워크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 드라이브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주는 로컬 디스크나 USB 드라이버 같은 거 이런 걸 제외한 드라이브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Z 드라이브에서 A 드라이브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로그인할 때 다시 연결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그 연결된 드라이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결 끊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탐색기에서 연결과 동시에 끊기도 가능합니다. 자, 드라이브나 폴더의 공유입니다. 컴퓨터에 어떤 그 파일이나 폴더를 공용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로 이동하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용자 계정, 관리자 계정도 있고 표준 계정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용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폴더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실제 위치는 그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공용이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폴더에 있습니다. 파일 단위로는 공유가 되지 않고요. 폴더나
드라이브 단위로 공유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하고자 한다면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용 폴더의 종류에는요, 뭐 공용 다운로드도 있고요, 공용 문서도 있고, 공용 비디오도 있고, 공용 사진도 있고, 공용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폴더가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폴더에다가 이동하거나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 그런 공유 폴더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은요,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고급 공유 설정 변경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네트워크 검색이라든지 파일 및 프린터 공유, 공용 폴더 공유, 뭐 미디어 스트리밍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켜기 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켜기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장치하고 그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 연결이 표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켜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폴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 그것들을 부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액세스 제어 그러면은 공유를 허용한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액세스를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홈그룹에 가보면 이거는 이제 홈그룹 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공유는 되지만 읽기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여기 홈그룹에서 보기 및 편집이다. 공유도 되고 읽기도 되고 수정,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용자로 하게 되면 공유할 개별 사용자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지정을 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컴퓨터 안에는 표준 계정도 있고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그 사용자 계정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 그룹에서 폴더의 공유입니다.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은 속성, 공유 탭이 있고요. 공유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할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Everyone이라고 해주면 이제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정 계정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 위치에서. 그래서 Everyone이라는 것을 추가해주면 권한 수준을 설정을 합니다. 읽기만 할 건지, 읽기 쓰기 가능할 건지,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주고 공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급 공유에 가보면 그 공유의 이름과 사용자 수, 이런 것들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권한 설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트 설치와 프린터의 공유입니다. 프린터가 없는 그런 컴퓨터에서요.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그런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이렇게 그 공유 프린터를 설치하려면요. 이 제어판에 보면은 장치 및 프린터 창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프린터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할 수가 있겠고요. 프린터 포트하고 뭐 제조업체, 프린터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본 프린터 설정하고 테스트 페이지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직접 이렇게 공유할 프린터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실행창에서 역슬러시 두개 누르고 그다음에 컴퓨터 이름, 그다음에 하나 누르고 프린터 이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HTTP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형식 이렇게 네트워크에 있는 프린터 이름 이렇게 연결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공유는요, 이제 그 프린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에
공유 탭에서 해주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공유를 체크하고 공유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공유 프린터 이름은요, 한글, 영문, 숫자, 뭐 공백, 특수문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뭐 역슬러시, 슬러시, 콤마 이런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이어윌,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라고 한다면 어떤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게 내부고 이게 외부라고 한다면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걸 방화벽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막을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공격 이런 것들을 막아내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내부적인 어떤 해킹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고요. 이 바이러스하고 이 방화벽하고는 다릅니다. 방화벽은 외부의 어떤 공격을 막아주고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내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유해하게 만들어주는 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걸 고쳐주는 건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 바이러스 백신하고 방화벽은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제어판에 보면 윈도우스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컴퓨터에 접근하는 거, 이거 막아줄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주는 방어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옵션들을 여기서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연결 문제 해결입니다. 시작의 설정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상태에서 네트워크 상태와 설정 변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해주면 네트워크 문제 해결사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섹션, 웹 브라우저 사용하기입니다. 웹 브라우저라는 것은요, HTT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찾고 문서를 교환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열기 할수 있고요, 웹문서 열기 하거나 즐겨찾기,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웹페이지를 URL 등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HTML 문서를 보거나 편집할 수가 있고요. 이런 웹브라우저 종류 굉장히 많은데, 초창기에는 이제 모자이크, 넷캠 내비게이터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다음에 구글의 크롬,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이 다 웹브라우저의 종류고, 웹브라우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한글 윈도우즈 95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진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는요, 익스플로러 버전이 11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조 프로그램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해서 실행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입니다. 주소 표시줄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뒤로 버튼도 있고 앞으로 버튼도 있고 새로 고침, 그다음에 홈, 즐겨찾기, 도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항목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있는데, 파일 메뉴에는 주로 이제 그창 관리에 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새 탭, 새 창, 열기, 저장, 뭐 인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편집 메뉴에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보기 메뉴에 이제 뭐 도구 모음이라든지 탐색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즐겨찾기 메뉴에서 자주 사용하는 웹페이지를 추가하거나 관리해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도구 메뉴에서 이제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 여기서 우리가 확인도 가능하고요. 설정도 가능합니다. 검색 기록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적 방지 기능, 팝업 차단, 호환성 보기 설정, 그다음에 뭐 추가 관리 기능, 그다음에 인터넷 옵션,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죠. 요게 이제 도구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메뉴에 있는지 이런 것도 즐겨찾기 메뉴 이런 거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거, 바로 가기 키. 뒤로 가기다라고 한다면 Alt 키 누르고 Alt 키 누른 다음에 왼쪽 방향 키입니다. 앞으로는 Alt 키 누른 다음에 오른쪽 방향 키. 이런 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호환성 보기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즈나 익스플로러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특정 페이지가 안 열렸다라고 했을 때 호환성 보기에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구 메뉴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해주는 웹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웹 내용의 일부분을요, 필요한 부분을 저장을 해주고 메모하는 기능도 있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기기하고도요 쉽게 연동이 가능해서 많이 이제 사용해주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브라우저입니다. 안정적이고요, 보안이나 속도 면에서 좋아서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라고 해서 이건 모질라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요. 뭐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안드로이드 이런 등에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탭 브라우징이라는 기능과 맞춤법 검사, 통합 검사, 검색, 라이브 북마크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어판에 보면은 인터넷 옵션 해도 되겠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도구 메뉴에 인터넷 옵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 옵션이고요. 일반, 보안, 뭐 개인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고급, 이렇게 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 탭마다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많이 쓰는 게 이제 일반 탭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그런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주소 설정할 수가 있고, 뭐 검색 기록에 대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검색 기록이라고 한다면 뭐 임시 파일이라든지 여러 번 페이지의 목록, 뭐 쿠키, 그다음에 저장된 암호, 이런 양식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웹페이지의 색깔, 언어, 글꼴 이런 것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목이 나와 있죠?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설정도 가능하고요. 삭제. 모양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보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변경할 영역 같은 거, 그러니까 보안 설정을 위해서 보안 수준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정보 탭에서는 이제 웹사이트가 쿠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팝업 차단할 것인지 이런 거 결정할 수가 있겠고, 내용에서는 그 이제 인증서, 자동 완성,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하고 암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해 줄 것인지 그런 거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탭에서는 인터넷 연결 설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 탭에서는 이제 기본 웹 브라우징 열기 설정, HTML 편집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탭에서는 이제 그 체크박스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설정에서부터 접근성 HTTP까지 다양한 항목이 있는 곳이 고급 탭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곳이 일반 탭일 것이고요. 각 탭마다의 기능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 사용하다가 어떤 개인 정보,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이 개인 정보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요,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 웹브라우저마다 이제 위치가 약간 다른 거고요. 다 개인 정보나 보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설정에서 방문 기록, 쿠키, 저장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는 설정 및 기타라는 항목에서 설정에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여기서 이제 검색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웹브라우저 사용하기에서 개인정보까지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6장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